친구들 안녕. 반갑다.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신한로 개척 1에 이어서 신한로 개척 2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로 개척의 전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 125페이지. 자, 신한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새로운 루트를 개발한 것이 신항로 개척이었어. 자, 그래서 뭐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그런 루트들이 있었겠지.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우리는 15세기, 16세기에 유럽인들이 수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대항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이제 비로소 전 세계가 하나의 역사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한로 개척의 배경을 다섯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물록을 통해서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졌다. 두 번째, 후추나 육두구 같은 향신료 등 동방 상품에 거래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나 이탈리아 상인들이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거래하고 싶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국가를 발견하거나 혹은 새로 발견한 지역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해서 그런 종교적인 이득을 얻고자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고자 그러한 종교적인 이유 역시 있었다. 그리고 뭐 나침반, 아스트롤라베, 뭐 카라벨선, 대포 같은 등의 조선술, 뭐 항해기술, 새로운 항해도구,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신한로 개척을 할수 있었다. 이런 다섯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거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경을 공부했다면 신한로 개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유명한 항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모험가가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지도고,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 있는 항해 루트와 그 항해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줘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로 개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신한로 개척에 앞장섰던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지도만 보더라도 유럽의 수많은 국가 중에 굳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만 있는데, 왜 신한로 개척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앞장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다섯 명의 모험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에스파냐는 혹시 모를 수 있어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조금 타블렛이 인식이 조금 잘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이제 에스파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첫 번째. 기존의 무역 체계에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소외되어 있었어.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의 유럽의 무역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 첫째, 북이탈리아 지역.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무역을 독점했다고 그랬잖아, 그지? 신한로 개척 이후,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 북이탈리아 지역의 상인들이 당시에 무역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럽의 북쪽에서는 누구? 바로 북독일 지역에 있는 한자동맹이라고 하는 여러 상인들이 이쪽에서 또다시 무역의 하나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여기 보게 되면은 모든 그런 흐름들이 다 이쪽 지역에서 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한번 북이탈리아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뺑 돌아서 또 북독일 혹은 프랑스 내륙을 통해서 북독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무역이나 상업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의 변두리 지역에 위치했던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역 체계에서 소외가 되어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루트를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존의 무역 체계에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소외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시 무역, 우리 중세가 무너지고 장원이 해체되고 도시가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거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공부를 할 때, 도시랑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 북이탈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북독일 지역이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반드시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루트를 찾아서 모험가들을 파견하고 배를 보내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신한로 개척이 말이 좋아서 지금이야 그냥 쉽게 신한로 개척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 아닐지 알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새로운 왕국 이런 거를 발견하러 가지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 루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위험성이 큰 그런 도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기에 개인이 부담하기엔 굉장히 어려워. 결국에 어떠한 국가 차원에서 든든한 재정을 바탕으로 그걸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세적인 국가 체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힘이 하나로 모여있는 중앙집권 국가 체제가 되어야지만 적어도 신한로 개척을 뒤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일개 가문이나 뭐 일개 영주가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뭐 봉건제 차원 이런 데서는 불가능한 거고 중앙집권 국가를 이룬 다음에서야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당시에 이미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이루었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그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왜 이미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이루었느냐? 이거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원래 이베리아 반도 여러분들이 이슬람 세력 공부할 때 잘 기억이 나겠지만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제 여기서 출발했던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했었다. 그래서 뭐 후기 우마이야 왕조 같은 왕조가 설립이 되면서 이베리아 반도 지역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안으로 들어왔다. 이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집단과 싸우다 보면은 그 우리 편끼리 똘똘 뭉치는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랬잖아. 이제 프랑스랑 영국의 백년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이미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든든한 재정으로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발하는 것에 지원을 해줄 수 있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유로 반드시 체크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어떻게 신한로 개척을 전개해 나갔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명의 인물을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엔히크 왕자, 그 다음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콜럼버스, 바스쿠다가마, 마젤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2, 3, 4, 5번은 직접 배를 타고 떠났던 사람이고 이 엔히크 왕자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왕자는 직접 배를 타고 간 사람은 아니고 이러한 신한로 개척을 지원해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항해 왕자 엔히크 되겠습니다. 옛날 책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우리가 엔리케, 스페인식으로 엔리케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어식으로 헨리라고 읽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 내비게이터 헨리, 뭐 아니면은 뭐 항해왕 엔리케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 포르투갈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포르투갈식으로 이름을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꼭 엔히크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명명을 해주자. 예를 들어 선생님 이름이 한승준인데 그걸 한자로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국식 발음으로 한자를 읽어가지고 선생님을 뭐 말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르투갈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어의 발음을 살려서 엔히크, 조금 어색할 거야. 또 엔히크보다 엔리케라고 치는 게 사실 인터넷에는 자료가 더 많이 나와.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엔히크라고 하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이 사람은 이 포르투갈에서 어떤 식으로 항해를 지원했냐? 많은 항해를 지원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지원한 항해 덕분에 밝혀진 땅들이 있어. 그전에 몰랐는데 뭐 마데이라나 뭐 아조레스 같은 이런 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들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야.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배들을 보냈더니 이런 섬들을 발견하게 된 거지. 그중에 마데이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마데이라가 어떤 곳이냐면은 남자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 같은데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이제 친선 경기에 노쇼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축구 팬들에게 화를 불러일으켰던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인 이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고향이 바로 이 대서양에 있는 섬 마데이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데이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기가 이제 유럽에서는 또 휴양지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막 호날두 동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마데이라 국제공항의 이름도 사실 지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공항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가보면 크리스티안 호날두 공항에 가보면 공항에 호날두 이렇게 사진도 있고. 그래서 호날두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나또 재밌는 게이 동네가 이제 와인으로 유명한데, 왜 와인으로 유명하냐면 처음에 애니크가 그 사람을 보내서 그저 그걸 찾았을 때 섬에 뭐 사람은 없고 무인도야. 뭐 나무만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대. 그래서 그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으니까 그 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나무를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나무를 탁 불태웠대. 나무가 불타면서 막 재가 쌓이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게 포도가 자라기에 아주 알맞는 그런 토양이 됐나 봐. 그래서 그럼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어라 라고 해서 이제 포도를 심게 되어서 그 포도를 이용한 와인이 굉장히 이제 거기서 유명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도 뭐 와인을 잘 알진 못하지만 또 마데이라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와인 먹으면 안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면서 근데 뭐 너희들 마데이라 알아? 마데이라? 마데이라 와인이 유명해. 뭐 에니크 왕자가 옛날에 발견한 곳이야. 막 이런 식으로 좀 배경 지식에 대한 썰을 풀면 또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막 암기하거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은 근데 이거 뭐 이종 이거 뭐 대단한 건가요? 이런 걸로 항해 왕자, 항해 왕 이런 칭호까지 얻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이거 대단한 발견이야. 왜냐? 당시 유럽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은 요 정도가 끝이었단 말이야. 이거 뭐 보야도르 곶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딱이 정도 위치가 끝이었어. 여기 아래는 당시 유럽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로 내려가면 언젠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보면은 유럽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면은 한없이 갈지도 모르잖아 이쪽으로 그지? 이게 꺾여진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야.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항해를 남쪽으로 추진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애니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럽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이러한 신한 어개척의 그런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유럽인들이 생각하던 그 끝을 넘어서 애니크 왕자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쭉 이쪽으로 오다가 싹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베르데 곳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까지 이제 싹 돌아간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 인도로 가는 게 결국 목표잖아. 도는 곳까지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뭐 시에라리온 이런 딱이 정도 지역까지도 항해하는 데 성공을 해서 이제 유럽인들 중에 최초로 이제 서아프리카의 이 해안 지역을 탐사했던 사람이 이제 애니크 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 거리 항해를 하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니까 그 뒤에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콜럼버스도 나오고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신한 어개척의 시대를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항해 왕자 엔키크가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이제 당시에 신한 어개척의 유명한 모험가들을 만든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조각상에 보면은 진짜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애니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직접 바다로 나가진 않았지만 신한 어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물심양면 지원을 해줬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서아프리카 해안을 탐사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되겠습니다. 자, 이전 예본에 보면은 에니크 왕자 당시에 이제 탐험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구리로 쏙 돌아가면은 인도가 나올 줄 알았겠지 사람들이. 와, 이제 동쪽으로 간다, 인도를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다시 대륙이 막혀 있는 것을 이제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돌아가지고 인도로 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쭉쭉쭉 아래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까지 가서 아프리카 대륙을 쓱 도는 지점. 쓱 돌아서 이제 대륙이 끝나고 다시 동쪽으로 가는 지점인 지도에 표시해놓은 이 희망봉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되겠습니다. 사실 에니크 왕자 이후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조금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이제 끝이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멀었던 거지. 인도라고 하는 곳이. 하지만 쭉쭉 내려가서 결국에 아프리카 최남단에 도착했던 것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되겠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희망봉을 지나서
조금 더 갔다고 해. 조금 더 갔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원들이랑 부하들이 너무 지쳤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 대륙이 꺾어지는 걸 봤으니까 이 정도를 우리 항해 성과로 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 희망봉까지 해서 다시 뒤로 빽한 인물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의 발견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이 상당히 신나노게 쪽에서 앞서갈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도는 것도 확인했고 여기서 도는 것도 확인했으니까 올라가면 끝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포르투갈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뭔가 인도로 갈 것 같은 길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등장한 인물이 있었어.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콜럼버스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 좋지 않은 방법이야. 너무 오래 걸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바다 건너서 대서양 쪽으로 쭉 가면 어차피 지구는 둥근 모양이니까 이거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아시아에. 그치? 거리상으로만 봐도 훨씬 가깝지.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방법으로 내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콜럼버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옛날 사람들은, 옛날 유럽 사람들은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옛날 사람들이고 진짜 막 고대 막 수천 년 전 사람들이고, 적어도 이 시기에 오면은 지구가 둥근 모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으로 갖고 있었다고 해. 그런데 다만 그 지구가 둥근 거는 알지, 사람들이 알지만 그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야. 그치?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가보겠다. 이거 어느 세월에 돌아가고 있냐. 그냥 다이렉트로 가겠다.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되겠습니다.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신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당시에 포르투갈이 먼저 지금 이거에 이렇게 돌아가는 루트를 거의 개발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포르투갈의 경쟁에 밀리고 싶지 않았던 바로 옆에 있던 에스파냐에 가서 지금 이대로 있다가 포르투갈한테 신대륙 다 뺏깁니다. 인도 항로, 이거 포르투갈에 독점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루트를 개발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페인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항로를 개척했던 모험가 인물이 콜럼버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서유럽 사람 중에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하는데, 이 신대륙 발견이라는 표현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 지역을 구대륙이라고 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다시 생각해보면은 신대륙이 신대륙이니? 아니지. 이미 이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신대륙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신대륙인 거야. 기존에 이미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주민 입장에서는 여기가 구대륙이고 오히려 여기가 신대륙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신대륙이라고 하는 용어가 워낙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가 신대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메리카 대륙을 상징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게 조금 유럽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들어있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또 발견도 아니지, 그지? 그래서 최초로 서유럽 사람 중에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주는 게 사실 좀 적합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뭐 신대륙을 발견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콜럼버스는 사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도착했던 땅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여기 도착했잖아, 그지? 여기가 인도야. 그래서 이제 인도 옆에, 인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지금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이 동네에 있는 섬들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잖아. 서인도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서 감아 있는 인도는 동인도,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있는 인도는 서인도 라고 해서 이 지역을 서인도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여기는 인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도착했던 곳이 아시아 인도다 이렇게 믿었었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의 이름을 따서 붙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건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인물, 그렇게 좀 고집 있게, 남들이 다 아프리카를 도는 루트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뚝심 있게 건너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밀어붙인 것까지는 아주 좋은 뚝심이었지만, 도착하고 나서 그냥 여기가 막연하게 인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 금과 향신료를 찾았던 그런 고집은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한 그런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콜럼버스가 이렇게 건너가서 땅이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 거기가 인도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찌됐든지 땅이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뭐야, 이쪽에도 루트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우후죽순 대서양을 건너는 항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지도는 역을 확대한 거야.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캐나다 북쪽 여기를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존 카보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쫙 와가지고 캐나다 북쪽까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람도 지금 이른바신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들어만 보세요.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이렇게 왔어. 왔는데 자기가 여길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이거 인도 아닌 것 같아.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인도는 아니고, 이거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땅이다. 인도랑 아시아가 아니다. 새로운 땅이다. 새로운 땅.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이, 아, 이거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처음으로 새로운 대륙이라고 주장했지? 그러면은 이거 우리 이 대륙의 이름을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짓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땅 이름이 아메리카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콜럼버스가 여기 처음 도착해서 내가 새로운 대륙을 뭐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부터 했으면은, 난 인도를 가려고 했지만 사실 인도가 아니었네, 이건 새로운 대륙입니다 라고 했으면은 뭐 콜롬비아 뭐 이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지금은 아메리카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콜럼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콜럼버스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위대한 모험가입니다. 콜럼버스가 만약에 거기서 아프리카 쪽에만 신경을 쓰고 지구는 둥그니까 둥근 걸 바탕으로 우리가 반대로 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은, 사실 대서양을 건너는 루트는 그 발견이 조금 더 늦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전했잖아. 그래서 사실 도전 정신이 뛰어난 위대한 모험가라고 다 평가를 할수 있을 겁니다. 대서양 항로에 대한 그런 선각자였으니까. 하지만 이 콜럼버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도착한 성인도 제도, 자기가 인도라고 생각했던 이 신대륙에서 원주민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학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착했으면 인도잖아. 그리고 자기를 지원해준 에스파네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돈을 다시 갚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방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금이나 향신료를 얻고 싶은데, 그 원주민들한테 금이랑 향신료를 갖고 오라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거기 금이랑 향신료가 안 나는 땅. 땅에서 나지도 않는데 금이랑 향신료 갖고 오라 그러면 어떤 수로 갖고 오겠니? 근데 갖고 와! 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이제 푸시를 하고, 원주민들을 학살까지 하는 모습을 이제 콜럼버스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잘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평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도전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던 위대한 모험가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도 맞는 평가지. 또 하나의 평가로는 뭐가 있냐? 이 사람 원주민 잔인하게 학살했다. 같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당시에 이제 인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흉악하게 학살을 할수 있냐?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평가가 모두 맞는 평가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이것처럼 역사적인 평가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콜럼버스는 이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은 누구냐?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가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까지 갔지. 근데 이 다음에 드디어 바스쿠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착하는 항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목적을 성공한 거야. 콜럼버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발견했습니다. 순서가 그래. 그래서 바스쿠 다가마 때 드디어 이 항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 그 희망봉을 발견했던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바스쿠다가마가 이 항로를 할때막 이렇게 코치 같은 것도 해줬다 그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항해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원래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가려고 그러면 일단 서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이쪽 바다를 통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비단길을 통해서 이제 갔어야 되는 그 루트 대신에 자기들이 직접 바다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동방으로 가는 루트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바스쿠 다가마도 반드시 잘 체크를 해주세요. 네 번째 모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험가인데 이런 바스쿠 다가마의 발견 이후에 한 20년 정도가 더 지났어.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사실 이때도 아직 상당히 멀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멀기도 하지. 이거보다 더 새로운 루트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이 건너가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대한 엄청난 탐험이 이루어졌겠지. 여기를 탐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 파나마, 지금 파나마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파나마 우리나라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2학기 기말고사 때 공부를 할 거예요. 3학년 때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파나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은 이 아메리카 대륙이 생각보다 얇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에 기존에는 이 대서양 연안에만 배를 타고 왔었는데 이게 땅이 좁다 보니까 여기 쪽에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더라.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야. 여기를 쏙 건너가게 된 거야. 여기를 쏙 건너오니까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는 걸 봐서는 아메리카 대륙이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얇은데 아메리카 대륙? 그럼 아메리카 대륙이 얇으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작으니까 콜럼버스가 일로 가면은 금방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며 여기 그럼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인도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에 이것을 실현으로 옮겼던 인물이 바로 마젤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젤란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았어. 포르투갈은 이걸 할 필요가 없지?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는 걸 자기들이 바스코 다 가마가 이걸 이미 개발해서 여기서 이득을 얻고 있으니까 포르투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페인이 해야지, 스페인. 스페인 콜럼버스 말 믿고 여기 갔는데 금이랑 향신료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스페인이 마젤란을 지원을 해서 마젤란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마젤란 계속 남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 가.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쪽을 지나. 최남단을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면 이렇게 와. 그래서 필리핀까지 와. 그래서 필리핀에서, 여기부터는 이제, 필리핀부터는 당시 유럽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왜냐? 바스쿠다가마 인도 항로를 통해서 여기를 개발하고 나서 이쪽 지역에 대한 탐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약 20년 동안에 이쪽 지역의 지리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아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이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를 성공시켰던 인물이 바로 마젤란 되겠습니다. 대단하지, 그지? 그 전까지 사람들이 지구가 둥근 거는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둥글면 이걸 한 바퀴 돌수 있다는 거는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걸 직접 자기가 했던 인물이 마젤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젤란은 이 필리핀 지역에서 발생했던 원주민들이랑 전투가 있었어. 그래서 그 전투에서 사망을 했고, 마젤란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필리핀에서부터 그 부하들이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 항해를 기획하고 대장을 했던 인물이 마젤란이고, 그 다음에 마젤란이 이 세계 일주를 기획하기 전에 이미 포르투갈 출신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어. 이미 여기 가봤어, 옛날에. 이 루트를 통해서 가봤어. 가본 땅이야. 그래서 이쪽까지 이미 가봤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엔 이미 가봤잖아, 그지? 그래서 약간 이어붙이기 식으로 한 바퀴 돌았다고 인정을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항해를 주도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지구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본 인물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는 마젤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항해가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보게 되면 원래는 배 5척에다가 270명의 선원들이 있었는데 결국 살아서 스페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한 척의 배에 18명밖에 없었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배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아. 그래서 막몇 개월씩 배에서 땅을 못 밟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멀미는 당연히 날 거고 식량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하고.
막병 걸려도 치료도 못 받고 그런 식으로 항해를 계속해서 지속을 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여기서 죽으면서 상당히 또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데 또 이것도 사실 아까 콜럼버스처럼 좀 이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젤란이 죽은 거는 항해 영웅을 잃은 되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 필리핀 지역에 살고 있던 원래 원주민 입장에서 마젤란은 사실 침략자라고 볼 수 있어. 마젤란 와가지고 필리핀 지역에다가 이제 크리스트교 가톨릭 전파합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믿고 있던 종교 말고 가톨릭을 이제 전파를 해. 그래서 아직도 그 필리핀은 가톨릭을 믿어. 마젤란이 전파한 이후부터 이게 터져가지고. 근데 원주민들 입장에서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네 나라 종교 믿으라 그러고 스페인한테 복종하라 그러고 뭐 하는 놈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필리핀에 가보게 되면은 마젤란이랑 싸워서 마젤란을 죽인 필리핀의 인물이 라프라프라고 하는 이런 부족장이 있습니다. 이 부족장. 이 부족장을 커다란 동상으로 해서 민족 영웅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보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평가가 항상 이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신앙로 개척이 주는 결과, 뭐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신앙로 개척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 오늘은 이제 그냥 마젤란의 그런 세계 일주, 근데 마젤란이 필리핀에서 죽었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지도. 제일 먼저 에니크 왕자가 해가지고 당시에 유럽인들의 그런 세계관을 넓혔어. 아래로 뚫었어. 처음으로 뚫은 인물이 에니크 왕자야. 그 다음에 희망봉에 도착했던 인물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였고, 야, 왜 아프리카로 돌아가냐? 일로 가면은 인도 훨씬 빨라! 라고 가서 인도에 도착했다라고 믿었던 인물이 바로 콜럼버스 되겠습니다. 콜럼버스 이후에 대서양 항해 루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아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가마는 드디어 희망봉을 돌아서 1498년에 인도에 도착하게 되는 인도 항해 루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그런 정보도 많아진 거지.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했다? 마젤란이 에스파냐에서 출발을 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을 돌아서 태평양을 지나서 필리핀에서 사망하고 그의 유지를 이었던 부하들이 뺑 돌아서 다시 세계 일주를 성공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라고 하는 그림,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 에니크 왕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콜럼버스, 바스코 다 가마, 마젤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을 하되 이 이름이 각자 어떠한 항해와 어떠한 모험이랑 연결이 되는지를 반드시 짝을 지어서 지도와 함께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신한로 개척의 전개도 다 공부를 한 거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신한로 개척의 결과 어떤 일들이 유럽 지역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